그, 특별 법한번 봐보실래요?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한 문제, 어, 각각 나머지 한 문제들이에요, 전체가. 여섯 문제가 되어 있는데, 원래 문제도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배정이 됩니다. 어, 올해부터는 좀더 A형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올해 문제 자체가. A, B형이 아니고 A형으로 가는데 그 A형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 그 고민을 많이 해봐요. 저는 나름대로 오늘 A형, B형 나누는데 그게 아마 상대평가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A형, B형은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상대평가이면 네, 그런 메시지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 근데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오래 떨어져도 어, 기간이 있으니까. 그데 시간과 합격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건꼭 알고 계셔야 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시간하고 합격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10년 고시 공부해가지고 합격한다면 나는 10년 했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활이 길다고 해서 합격이 가까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남아 있는 게한한 어, 한 70일 남아 있나요? 그때 계속 쏟아 부어야 돼요. 막 쏟아 부어야지 순간적으로 넘치거든요. 언제 넘쳐요? 10월 29일날 물이 넘쳐야 돼요. 그 밑빠진 독의 물붓기라고 해서 독이 있는데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요. 옛날에 신데렐라인가요? 아니 콩쥐팥쥐에서는 두꺼비가 그걸 막아주지만 음, 원래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물이 들어갈 때 들어가는 양보다 어, 아니 나오는 양보다 들어가는 양이 많으면 분명히 물이 넘치거든요. 그때가 10월 29일해야 돼요. 만약에 10월 30일날 물이 넘치면 안 돼요. 나와서 보니까 시험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다 아는 문제야. 근데 시험장에서는 몰랐어. 그럼 안 된다고요. 그게 10월 29일 날 물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 아무 생각 없이 쏟아 부을 때예요. 쏟아 부을 때니까 그걸 감안하고 어, 보시면 될 건데. 자, 먼저 특별법 6문제를 확인하고 가자고요 일주일 동안 이것만 하세요. 일주일 동안 특별법은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문제 지문 하나하나에다가 꼼꼼하게 두려고 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laughs> 괜찮아요. 일요일날 우리 딸내미가 고3인데 아빠, 국어를 물어보더라고요.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한국은행에서 돈 장사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사갖고 올거 아니야? 그럼 그걸 또 일반 시민들한테 파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 없다. 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공급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야,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부 방법을 지금 물어보면 어떻게 하니 내가 그랬다고요. 지금 공부 방법을 물어보지 말고 그냥 막 해. 그냥 지금은 이제 공부 방법을 정해서 어떻게 할건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게얼마 남았다고 수능이 고3이라 네,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방법을 가끔 물어보긴 하지만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방법이 안 먹히니까 다시 하면 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대표로 하다 보면, 하나하나, 특별 법은 요것만 하시라고, 이선문제 일주일 동안, 요걸 외워버리세요. 그냥, 이 지문 자체를. 그럼 그게 훨씬 더 이익이에요. 이게, 훨씬 이익입니다. 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른 겁니다. 자, 여기 다세대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빠른 스텝으로 보시면, 어, 다세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세대, 4층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인가요? 어, 저 어, 다릅니다. <laughs> 자, 집원도 어, 똑같고요. 이건 뭐다? 또 이건요? 동호수도 기재해야 되죠. 근데 다가구가 있습니다. 이 다가구, 그럼 이건 집원만 기재하면 되는 거고, 동호수는 기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다세대인데, 동호수 표시 없이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집원만 예, 정확하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자, 2번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 요렇게 해서 여기가 누가 있는 거예요? 아, 임차인이 있는데, 을이 임차인이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누가 다시 한 거죠? 예, 전세권자. 그러면 같은 사람이 같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경매가 들어가니까 배당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 임차인 배당 신청을 하면 같은 사람이니까 을도 같이 배당 신청이 된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별개라는 거죠. 얘가 배당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누구도요. 전세권자도 같이 배당 신청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임차인 지위에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전세권에 관해서도 배당 요구가 있는 걸로 본다. X가 된 거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3번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는 것은 누구만 되는 거예요? 금융기관만 돼요. 은행권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채권 양수인이라고 나오면 이건 안 돼요. 이 자리가 금융기관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음, 아니면 여기가 은행 예, 은행권은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 지문은 맞을 수가 있지만 일반 채권자들은 이건 일반 채권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반 채권자는 안 됩니다.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당권에다가 저당을 잡아서 전세금 대출을 받을 수는 있죠. 전세금 대출은 전세권이란 등기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미등기 전세라는 그 보증금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그럼 임대차 들어갈 때게, 어,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없습니다. 근데 은행은 우리가 지금 전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 주거든요. 그럼 그 금융기관은 어, 등기부가 없는데, 어디다 기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게 되는데,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3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전세금이란 명목으로 보증금을 제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현재 구조 자체가. 그래서 금융 기관이 들어오면 되는데 여기 일반 채권자 채권 양순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자, 4번이 정답인데요.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저당 아니 원래는 사무실이었죠. 원래 사무실 비주거용. 여기다가 뭐가 설정된 거죠? 근 저당권이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이게 주거용으로 변경이 됐어요. 주거용으로. 그리고 나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다시 소액이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그럼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때 주거용이었단 말이죠. 그죠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실하고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소액이라는 거 있죠? 이 소액 보증금이 요 근저당권자보다 경락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음, 얘가 임대차를 할 때는 주거용이었기 때문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5번에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에요. 대항요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우리가 보통 도달이 될거 아니에요? 도달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들어온다 그랬죠? 음, 수리가 들어온다 그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도달할 땐가요 수리할 땐가요 이걸 묻는 거죠 예, 수리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여기 보니까 도달함으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음, X가 된 거죠 그래서 어, 1번 문제는 버릴 짐은 없어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외우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오시면 자 갑의 소주, 소유 대지하고그 다음에 갑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갑의 주택 소유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네요 갑그 다음에 건물도 누거예요갑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을리 임차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자 갑이 여기 있네요 갑이 주택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을은 매매 대금이라는 거 보이죠? 매매 대금으로부터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음, 없다요. 예 그래서 2번 문제는 1번만 버려 버리고요. 지문을 쓸모가 없어요. 얘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요. 왜 그러냐면 일본에서는 그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상식적이라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음, 최우선이라고 하는 소액보증금이 있잖아요. 이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둘 전제 조건은 음, 경매예요. 예, 경매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단어거든요. 경매가 되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니까. 우선면제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 예, 주, 그 다음에 예,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최우선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주가 있어야 된다. 단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 소액. 근데 여기는 어, 확정일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금 이런 식이고요. 그다음에 우선변제권은 어, 보증금 전액인가요? 보증금 중 일정액인가요? 음, 에? 어, 전액이에요. 보증금 전액이고 얘는 보증금 중 아, 일정액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우선변제권은 후선 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후순위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음, 여기는 후순위, 후순위보다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고, 얘는 누구예요? 선순위보다 채권자보다 우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건데. 전제 조건은 경매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있는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이게 꼭 머릿속에.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최우선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자, 주택의 경매에서요. 을이 다른 채권자의 우선에서 변제를 받으려면 집행 법원의 배당 요구 종기일 보여요? 예, 네,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을 요구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을 어, 신청하셔야 돼요. 3번. 대지액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자, 요거이 3번은 정말 여기 다 중요한 질문들인데. 어, 3번을 좀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3번의 그림은 두 개를 그려볼게요. 제가 요 그림 꼭 외워야 되거든요.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입니다. 이젠 나대지가 뭔지 아시죠? 나대지가 뭔지, 건부지는 뭐예요? 자, 나대지는 여기다 을이라는 사람이 뭘 잡아요? 이렇게 네, 저당권을 잡았어요. 이해되죠? 자, 이 그림하고 하나 더 그려 볼게요. 갑이 있고 건물이 갑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을이 저당을 잡습니다. 그럼 얘는 나대지의 저당을 잡았고 얘는 건물이 있는 건물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저당을 잡은 거예요. 그럼 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나중에 이 건물에 저당을 잡고 나중에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그리고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경락대금 나오죠. 그럼 이 임차인은 경락대금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을 뭔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응? 네, 있어요. 요건요. 그래서 이 을은 전 토지 저당권자는 손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없는 건물 밑에 토지를 저당을 잡는다 하더라도 요 소액 임차인 들어올 걸 예상해서 공제를 합니다. 이 소액 공제를 이걸 미리 미리 공제를 해놔요. 근데 자 다시 와볼게 이제. 여긴 저당에 나대지의 저당 잡았죠. 그럼 소액 공제를안 했을 거라고 건물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갑이 건물을 에, 올리고 여기다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자, 얘가 경매가 넘어가겠죠. 그럼 이 임차인 여기다 빨대를 꽂을 수 있냐 이거지. 이건 안 돼요. 꽂아 버리면 토지 저당권자가 손해가 생긴다고. 그럼 자, 이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하고 건물이 있는 토지의 저당을 잡을 때는 엄연히 다르죠. 지금 보여요. 근데 이걸 구별을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자, 여기 13번에 여기가 나대지가 들어가요. 나대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뭐가 돼요? 이건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여기 그냥 대지의 저당을 설정할 당시 주택의 미등기인 채 이미 존재했다. 이미 존재했죠. 그러면 소액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최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4번에 주택하고 대지가 함께 경매가 됐습니다. 이 그림도 조심해야 되는데. 자, 요렇게 해볼게요. 갑 있고, 건물이 갑 거였는데요. 자, 여기다가 을이 임차인이 됩니다. 임차인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을은 건물 임차인지 토지 임차인은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한꺼번에 경매가 된 거예요, 이제. 어, 경매가 되면요, 어, 경매가 되면 사건번호는 같아요. 경매번호가 있거든요. 이게 타경이에요. 22년도에 경매가 들어가면 22타경, 이렇게 들어가요. 타경, 사건번호,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물건이 두 개잖아요. 토지와 건물은 부합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 물건번호가 붙어요. 물건번호, 음, 1번, 이렇게 붙고요. 그럼 요거 물건 번호 2번 이렇게 붙습니다. 그럼 경매가 되면 경매가 되면 경락 대금이 따로따로 나와요. 여기 경락 대금 나오고 여기 경락 대금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요 임차인은 빨대를 꽂을 때 한쪽으로부터 쪽팔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이건 안 분배 당해요. 쪽쪽. 여기서 쪽쪽 기억나요? 쪽쪽이 아니라 쪽쪽했던 거. 공동 저당에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대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뭐 한다? 안분배당을 받는다. 이게 쪽쪽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갑의 대지만, 보여요? 갑의 대지만 병에게 매도한 뒤에요. 그 대지가 경매가 됐어요. 참, 이것도 재밌는 그림이거든요? 어, 이게 보일라 모르게, 지워도 되죠, 이거? 자, 이 그림 보면,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꼭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걸 혼자 읽을 때는 몰라요. 지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이 인자 이렇게 가볍고 어, 건물이 가볍는데 여기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네. 네,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토지가 병이 소유자일 때 경매가 들어간 거야. 그럼 이 소액 임차인도 빨대를 꽂을 수있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금방 이해가 돼. 다시 해볼게요. 갑의 대지만, 갑의 대지만, 건물은 안 팔아요. 갑의 대지만, 병에게 매도했어요. 꼼꼼히 읽어야 이게 보이거든요. 그림이. 그 뒤에 대지가, 대지가, 병의 대지가. 경매가 된 경우에도 을은 임차인은 그 환가 대금에서 경납 대금에서 최우선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 맞는 질문이라고 요 그런데 혼자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림을 그려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됐다고 그럼 집에 가서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틀 지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읽으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복습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림이 빨리빨리 그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특별법이 여섯 문제가 배정될 때 주임법에서 하나를 놓칠 수가 있어요. 판례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 다섯 개는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 특별법은 네개 이상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주임법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다 판례가 나오거든요. 두 문제가 다. 자 요렇게 이 됐죠. 이제 이거 아니, 고개를 왜 그래요 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왜 그래요? 그한 문제를 가지고 질질 싸면 안 된다고요. 빨리빨리 넘겨가야지. 요거 꼭 2번, 3번, 4번, 5번은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이 처음에 나올 때는 거의 갱신 요구권이고요. 권리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게. 근데 놓치지 않아야 될게 있어요. 간혹 가다가 여기 보면, 자, 누가 툴 여기 누가요? 요병 아니 을소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고 여기 누가 있는 거야? 갑이 있어요. 임대인이 누구예요? 임대인이 네, 임대인이 을이고 임차인은요. 갑이에요. 근데 결정적으로 금액이 얼마예요? 아, 10억이다 그럼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뭐는 된다? 아, 대권 갱 예, 네, 3기 연체. 여기에 표준약관 쓰는 것도 들어가긴 하죠, 중개사법에서. 표준 계약서. 자, 여기 보면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갑이 임차인이에요. 자, 2번. 갑과 을사의 임대차 기간을 아, 6개월로 정했나봐요, 6개월로. 그럼, 을이 누굽니까, 을이? 음, 임대인은 그 6개월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어, 왜 없어? 있지. 왜? 예, 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 그러면, 대권 갱산만 적용되고, 최단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우선 면제권,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laughs>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도 6개월을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놀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나중에 와서 10월 30일 날 무릎 치면서 그때 꽉 차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 갑의, 갑의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보겠죠. 4번.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요. 후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안준 거죠? 그럼 임차인 갑은 X금을 오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 없어요. 오케이. 맞아요. 왜? 10억. 그죠? 어, 10억이 넘었으니까 임차권 등기 제도는,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 따로, 얘 따로 하는 게 거의 수험생이에요. 반절이. 반절이. 그리고 나오면 어렵다 그러죠 이게요. 답을 갖춰 줬는데 여기다가 대권 갱산망 적용되는 거예요. 어? 이건 적용 안 돼요. 이게 맞는지문이죠. 없다 그랬으니까 자 5번이 정답. X 건물의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응, 없다 왜? 어 10억 넘었으니까. 우선 면제권이 적용될 리가 없어요, 이건요. 우선 면제권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됐어요. 아니, 5번. 미안해, 5번이. 내가 답이 좀 약해서. 해설은 잘 해놓는데, 항상 답이 이상하게. 숫자가 개념이 약해. 자, 여기 이제 담보가등기인데, 담보가등기는, 자, 갑은 을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을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을이 누구예요? 을이 누구냐고 채무자. 그럼 누가 돈 빌려 준 거예요? 갑. 이억 시가 얼마? 3억. 그리고 여기다 저당을 아니, 가등기 해 놨네. 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렇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 채권자가 가 이거 구별 못 하고 여기 들어가면 아웃 돼요. 사례 문제는 먼저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지문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고 시간 낭비란 말이에요. 갑인지 을인지 정확히 알고 가셔야 된다고. 자, 여기 1번, 커보세요 한번.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변제했어요, 못했어요? 어, 못해야 돼요. 해버리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못하면 값은 뭐 해, 이제? 예, 실행 통지 해야죠. 그럼 이게 도달 되지? 그럼 뭘 해요? 어, 청산기간 줘야 되죠. 몇 개월? 근데 변제를 해, 못해요? 못하면 이젠 청산금을 예,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등기 가져오겠죠. 그 이제 본등기 가져온다고 동생관계에 청산금 본 권리 청산금 동생관계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돈이 생길 수 있죠. 그럼 변제 말소할 수 있죠. 근데 변제 말소가 안 되는 게 선이 10년 선이 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거나 변제기록도터 10년이 경과되면 변제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선이 10년은 꼭외우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담보 가등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실행, 통지, 청산기간, 변제 안 하면 이 순서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그래야 이게 차분해져요. 머릿속에가. 자, 1번. 갑은 누구예요? 갑이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는 청산금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반드시. 맞죠? 자 갑은 채권자는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 채권자는 이를 다툴 수 있다 없다. 2번이 답이라는 건 아시겠죠? 3번, 어, 아 근데 여기 봐봐요. 5번, 여러분들 채무자는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을은 채무자는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다툰다는 표현이에요. 채무자는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2번하고 5번을 연결해 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3번, 자, 을은 채무자의 채권자의 을은요. 응? 을은 채무자는 가비통장 정상금을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정상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명시 묵시 상관없죠. 자, 갑이 채권자가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정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본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고 또 본등기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걔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다만 무효이지만 사후 보정이 될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요 정도 정도 담보가 등기가 나올 수 있다고 이 정도만. 자. 정답은 2번이에요. 어. 자 5번 집합건물 틀린 것은 어, 1번의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연결돼도 되고 구분소유권의 객체해도 돼요. 어, 어떤 질문이 나와서 상관없습니다. 구분소유권의 객체는 뭐예요? 전유부분 이렇게요. 아셨죠? 어, 두번째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뭐가 돼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그렇죠. 대지권 등기는 갑구에 할 수도 있고 을구에 할수 있는 거 아시죠? 어, 아파트를 건물하고 토지를 같이 분양하면 갑구에 있을 거예요. 근데 반값 아파트, 토지를 임대차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을 올려서 건물만 분양을 했다면 대지권 등기는 을구에 있을 거예요. 그게 갑구 을구가 가능한 거고요. 전원 동의 동그라미 칠래요? 전원 동의가 되면 요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회의 목적 사항을 정해서 일주일 전에 공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관리단 집회를 할 때는 일주일 전에. 어, 우리 집은 어, 보니까 일요일 날인가 보니까 붙어 있는 게 여름 그 경비 아저씨들 여름 휴가 갈때 보너스 줄 건지 말 건지 의결한다고 몇 가지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가니까 붙었더라고 어, 가결했습니다. 이렇게 어? 얼마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공고가 되더라고요. 전원 동의가 있으면요 이 소집 절차 어, 이 소집 절차를 예,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첫 번째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공고했는데, 자, 회의를 열었어요, 관리단에. 근데 전원이 참석한 거야. 전원이. 그러면 그 통제하지 않는 거, 요 소집 절차에 통제한 사항이 아닌 것도 의결할 수 있다 없다? 음,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동의가 있으면 이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다 처음에 기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건물의 시공자도 당연히 담보 책임을 질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어, 전유부분은 언제 내죠? 전유부분은? 어, 인도받은 날. 인도받은 날이 되고요. 이때부터 5년 그래요. 기산점. 어, 사용 승인일 보이죠? 이건 뭐예요? 예, 공용 부분. 예,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일부터 가산합니다. 다만, 이제, 어, 임시 사용 승인도 괜찮습니다. 예, 사용승인 임시든 어찌든 간에 두개 구별하면 되는 거고요. 어, 정답은 얘가 답이죠. 그러니까 틀린 건요. 4번. 자, 5번. 대지 위의 구분소유권. 자, 이것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대지인데,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 있어요. 백일동. 그럴 수 있죠. 그럼 이 아파트 백일동이 차지하는 이 바닥 면적이 있잖아요. 건물 바닥. 요걸 뭐라고 하냐면, 예, 법정대지라 그래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화단도 있고 계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네, 귀약대지라 그래요? 그러면 법정대지는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어떠한 경우도 분할할 수 없다. O X. 어떠한 경우도 분할할 수 없다. O X.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요게 자, 그다음에 귀약대지는 분할이 돼야 안 돼요. 음,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으면? 어, 귀약이 있으면, 약속 이 있으면 이건 가능해져요.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 전대 했던 거 기억날까요? 전공은 어떤 경우도 분할할 수는 없다. 근데 전대는 분할할 수는 없지만, 귀약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런 의미인데, 요걸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으니까, 여기도 버리지 마세요. 싹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어, 6번 가볼게, 인자. 어, 명의 신탁인데, 명의 신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이 이자가 명의신탁인지 중간생략형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가 사이클이 돌아가니까. 그럼 요건 뭐였던가요? 풀어보니까, 음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자, 어,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네. 병의 토지. 어 근데 누가 샀어요? 답이 매매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명의신탁을 누구하고 어, 명의신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에게 부탁을 해서 등기 가져왔다, 안 가져왔다? 예, 등기를, 예, 가져왔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예, 유효니까. 얘는 등기 청구권이 있다, 없다? 어, 청구권이 있는 거고, 어, 이건 무효. 어, 이건 무효.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예, 소유자가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직접 말소할 수 있는 거죠, 진정명의. 말소가 가능한 거고, 갑은 직접 말소는 안 되죠.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갑은 누구를요? 음, 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얘가 팔아먹을 수 있죠. 정에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 얘가 이렇게 줄수 있죠. 차이로. 유효부요. 네, 유효. 그래서 머릿속에 이 사이클이 그려져 있어야 빨리 답을 찾을 수가 있고 자, 일본에 보시면 을은 엑토지의 소유자이다 아니다. 아니다.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인 거고요. 자, 갑은 명의신탁 해지 이런 단서는 무조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갑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위밖에안 돼요. 직접 안 됩니다. 갑은 소유자가 아닙니다. 자, 병은 진정명이 된다안 된다. 안 된다. 어, 청구할 수 있다. 5번, 만약 갑과 을사이 사실은 관계입니다. 그럼 사실은 관계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건가요? 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특별법은 6문제 다음주에도 뭐 다시 주택 임대차 두문제 그렇게 나오니까 보시면 될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따라오고 들어오면 되겠죠? 이렇게. 자. 파일을 바꿔놨네요. 이건. 야간방 끌어다 올려놨네. 미안스럽게. 자, 가볼까요? 어, 지상권 한번 와보세요. 지상권. 어, 지상권 한번 오시면, 여기가 워크업이 며칠이죠? 어, 24페지네요. 이 거기 박스 보이시죠? 지상권하고 임차권 비교하는 거요. 자 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한번 봐볼까요? 용인물권이에요. 어, 용인물권은 원래는 세 문제 일단 기본으로 배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두 문제 나올 때도 많아요. 근데 두 문제가 나오면 지상권이 빠져버리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두 개는요. 그래서 반드시 지상권보다는 지역권, 전세권을 꼭 하셔야 되고 지상권은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극과 극이라고 내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일반 지상권을 내면 상당히 쉽고요. 특수지상권을 내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관법지, 어,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이런 것들인데, 자 먼저 지상권을 여기 간간히 볼게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이 지금 들어오는 건데요. 자, 얘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공통점 한번 해보래 지금까지 우리가 11월부터 7월까지 받고, 이제 8월달에 오고 있는데,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공통점을. 음, 얘들은 첫 번째는 용익물권이다. 뭐 이건 뭐꼭 집어넣어야 되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용익물권이고, 공통점. 어, 두 번째는 타인물건이에요 자기 물건은 돼야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건 타물권이라 그래. 타물권, 타물권 그러거든요. 자기 물건에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혼동 때문에 그래요. 혼동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 번째 뭐가 있을 것 같아? 바닥 난거다 없는 거예요. 뭐? 어? 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안 돼요. 두 개만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응? 어? 아, 상린 관계를 준용할 수 있다? 안 돼요. 둘만 준용되고 얘는 안 되거든요. 얘가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또. 자, 얘들은 전부도 돼요. 그럼 일부도 성립될 수 있죠. 전부 일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뭘까요? 또. 응? 전부 다 점유한다는 거. 그렇죠? 그래 이중으로 설정할 수없는거지만 아니죠. 얘는 점유를 하고 얘는 안 하잖아요. 아니, 얘는 하고, 둘은 하고 얘는 안 하죠. ,이? 이건요. 얘는 이중 설정할 수 있고, 얘는 하나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료는 요소가 아니고, 얘는 전세금은 요소인 것 같고. 어, 아, 필요비. 그렇 필요비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음, 어? 없죠. 용인 물건은 유입비 청구권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받기 위해서는 과실을 수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x가 되고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받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한다. 그럼 x가 되죠. 아예 필요비 청구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목적이제가 볼게요. 여긴 지료가 요소가 아니죠. 여기도 지료가 요소가 아니죠. 여기는 전세금은요. 음, 이건 요소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상권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을 설정하는 목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냐 이거지? 있다. 건물, 공장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도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해라. 그 용법입니다. 용법. 어, 용법에 따라 따라서 따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되어 있는데, 이건 없어요. 이 지역권은. 그래서 통행 지역권, 용수 지역권, 관망 지역권은 다 됩니다. 목적 자체가.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두 개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고요. 애들은요. 그 다음에 얘 지상권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 보통 지상권하고 나올 때하고, 우리가 특수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어, 특히 특수지상권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관법지나 법정지상권을 충분히 풀 수가 있는데 지문이 길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한 문제 풀다가 지문이 길어져 버리면 너무 확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오면 무조건 풀고요. 얘가 나오면 패스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든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요. 어차피 우리는 24개만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10개는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럼 2개는 맞을 거고 22개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지상권은 보통 뭐라고 했어요? 요게 토지 소유자죠? 이게 나대지입니다. 그럼 이 위를 빌려 쓰는 거예요, 을이. 요게, 요게 지상권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누가 되는 거죠? 지상권? 음, 설정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이 왜 남의 땅을 빌려 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다가 공자, 건물을 올려요. 이 건물을 올릴 때에 누가 돈을 대는 거예요? 음, 우리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 건물을 올릴 때 이게 얼마나 돈이 드냐고. 여러분들, 전세권 보통 몇 년에 보통 전세권 계약할 때 2년이에요. 그럼 왜 갑자기 2년 뒤에 나가세요? 그래버리면 여기 예를 들면 30억 주고 건물을 지었는데 철거야. 이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비경제적이냐고.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원래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요 계약을 맺을 때너 2년 동안 전세권 함부로 양도하지 마 남한테 임대하지 마라고 금지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30년이야 경고한 건물은. 그럼 30년 동안 지상물 지상권을 양도하지 마 그러면 30억이 고정이 돼 버려요. 고정이. 그럼 얘는 30억을 투자해서 30년 동안 30억을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는 엄청난 손해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을 해도 걔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유롭게 양도할 수가 있다고. 그 투자금 회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세권은 몸뚱어리만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상권은 그게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30억이 땅바닥에 묶여 버린다는 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30년 동안. 자, 그다음에 공작물 올리는 거죠. 고압탑, 철탑. 그다음 에 뭐가 있어요? 수목. 이 수목은 과수목은 안 됩니다. 사과, 배나무, 농작물은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수목입니다. 그러면 건물, 공작물, 수목을 얘가 뭐예요?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을 빌리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즈문을 던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요. 이걸 지상물이라 하고요. 이 을이 가지고 있는 땅바닥, 이 땅을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지상권이라 그래. 간혹 가다가 지상물이 소실됐어요. 렇죠 그럼 지상권은 소멸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객체가 소멸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소멸되냐고. 이게. 그래서 얘하고 얘는 부정성이 없어요. 지상물이 없어져도 지상권은 있는 거고, 지상물 넘어가고 지상권 내가 갖고 있어도 상관없죠. 우리 션법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원칙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것이 요거 밖에 없다고요. 이제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오, 이게 분리가 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와보면, 자, 박스 한번 봐볼게요. 지상권은 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물권이니까.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임차권도 대항력을 가지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또는 그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물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죠. 잠만 해볼까요? 어, 최장기간은 규정이 있나요 없나요? 장기간 네, 없어요. 없다 보니까 영구도 돼야안 돼요. 근데 최단기간은 있죠. 30년, 15년, 5년. 30년은 경고한 건물이에요. 수목. 경고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상. 최단이니까. 어, 기타 건물은 15년 이상. 목, 어, 공작물은 5년 이상이에요. 이게. 요거 강행 규정이요? 이무 규정이요? 요거, 요거. 음, 강행 규정이에요. 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30년짜리를 20년을 약정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자그 다음에 자유롭게 양도 담보 할수 있다 없다 담보는 저당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설정할 수 있다는 거고 양도 금지 예, 특약은 유효 무효 예, 무효다 이런 의미죠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 지료는 요상가에 아닌가요 아니니까 유상도 되고 못도 돼요 어, 무상도 됩니다. 아, 요거 지료는 등기돼야 안 돼요. 어, 등기가 되면 대항할 수 있죠. 등기 안 되면 대항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 아 여기는 없구나. 자, 이렇게. 그다음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어요. 그럼 뭐할수 있다? 소멸 어,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그 2년이 강행 규정입니다. 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어, 지상권 설정 계약을 맺을 때. 야, 2년 너무 길으니까 1년만 연체되면 나가라고 하자. 우리 합의하자. 이건 안 된다고 무효라고요. 아,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죠. <laughs> 그다음에 어, 요 설정자 설정자는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아까 어,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뭔만 아, 부담하면 되죠. 어, 유익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 거고요. 어, 법정 갱신 제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법정 갱신 제도가 뭐예요? 그 예고편이라고 그랬어요. 건물 전세권에서 기간 만료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집주인 지사, 전세권 설정자가 아무 말 없으면 전과 동일 조건으로 연장되는 게 법정 갱신이잖아요. 왜 법정 갱신 제도를 두는 이유가 어, 예를 들면 기간이 만료되자마자 나가세요 그러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 같은 거 생각해요. 토지는 농사를 짓거나 뭔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세요. 그러면 토지는 그냥 짐 싸가지고 나가면 돼요. 주거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건물은 주거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집을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미리 기간 만료 6월부터 1월 사이에 전세금 올리겠니, 말겠니, 나가라고 할 건지, 말 건지를 예고를 해줘라. 그래야 그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임차권,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비할 거 아니냐. 그게 법정갱신제도의 저의란 말이에요. 이유라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지상권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토지가 객체란 말이야. 그럼 법정갱신제도가 들어올리? 없죠. 지역권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럼 토지 전세권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건물 전세만 나오니까 건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법정갱신은 그럼 토지 임대차는 법정갱신 제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인정할 이유가 없어요 건물 임대차만 된다고 그럼 주택 임대차는 있어 없어 있어 주택이 있으니까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는 법정갱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왜 건물이 있으니까 그걸 왜 외우냐고 그냥. 그걸 자, 여기는 있잖아. 이거 주택이니까요. 건물이면 있는 거라고. 자, 돌아와서요. 자, 밑에 한번 봐볼게, 이제. 어, 지상권. 29번이에요. 어, 거기 보면 타인 소유 보인가요? 여기 타인 소유. 타인 소유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뭐다? 용익물권이에요. 건물, 공작물 수목을 뭐한다? 소유할 목적이다. 농작물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 수목에서도 과수목은 안 되는 거예요. 배나무, 소나무 같은 거. 자, 지상권 양도는 자유롭죠.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부요. 유효. 예, 무효인데, 여기다 갖다 놔볼게요. 전세권 어때요, 전세권? 전세권 양도 자유롭죠. 똑같아, 물권이니까. 근데 뭐는 안 돼, 그럼 뭐는 된다. 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부요. 어 여긴 요효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지료를 좀 조심하세요. 일반 지상권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이 지료거든요. 자, 지료. 어 여기다가 제가 판례를 몇개더써줘 볼게요. 여기 잠깐 봐 볼래요? 자, 요거 조금만하고시계요어 어떤 게 있냐면 요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을 건물은 누가 지은 거예요? 을자 지상권자가 을입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둘 간에 합의해가지고 지료를 주기로 약속을 했나 봐요. 지료를 주기로 어, 약속을 했는데 어, 이게 지료 등기가 안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당의 당사자가 갑과 을이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는 등기가 안 됐죠. 지료 등기가 치료 줘야 돼안 줘야 돼? 어 당연히 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를 내더라고요. 이것도 참 이걸 수험생을 알로 보는 거예요. 당사자고 합의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왜 치료를 안 줘요? 이건 채무불이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지상권을 양도했어, 그럼 병이 넘어오겠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치료를 받았을 거니까 당연히 치료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얘한테 치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그럴 거라고 등기 됐냐고. 그죠 등기 안 되면 치료 증감, 치료 청구 다안 되는 거야. 자기끼는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얘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치료는 지상권 의 요소도 아니다. 아니요. 그럼 유상도 되고 무상도 되는데 치료가 등기 되지 않는다면 이전 받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증액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번째, 요거 중요한 거 아시죠? 치료 예, 연체 효과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갑이라는 을이 있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있었는데, 자 등기가 되어 있는 지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치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응, 안 줬어. 1 년간 예, 체납이된 거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가 바뀐 거야. 소유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지를 또 1년간 내질 않았습니다. 그럼 2년 합산액이 된 거죠? 이게 승계가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안 된다. 그럼 나가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해 되죠? 누구 앞으로? 양수인. 그러니까 얘는, 양수인 앞으로 몇 년이 돼야 돼요? 이 2년이 체납이 되어야, 그래야 소멸, 청구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이건 이 대시죠. 이제 자, 여기까지 끝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옆에 지 보면 비어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오른 페이지에. 그죠 살짝 밑에다, 제일 아래쪽에다가 별 표시해 가지고 잠깐 써놓으면 되는데, 귀찮으면 안 써도 돼요. 그냥 아, 이정도 내가 알아듣겠다. 그러면 나 둬도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직 쓰지 마요. 법정지상권 있죠. 법정지상권은 지료를 내야 되거든요. 지료를 누가 결정해요? 지료를 어? 당사자 합의로 결정을 해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청구를 해요. 그럼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 줘야 되죠. 근데 법원이 지료 결정 없이 2년이 경과돼서 연체가 됐어요. 그럼 나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이에요. 법정지상권에서 지료 결정이 있었어요? 없어요. 법원 지료 결정을 안 해준 상태에서 몇 년간요, 2년이 연체가 됐다 하더라도 지료 결정 요게 중요합니다. 안한 상태 2년이 연체됐다 하더라도 소멸 청구 아니, 소멸 청구를 할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 더 써볼까요? 여러분 들 법정지상권에서 지료 결정이 안 됐어요. 여기 에 지료 결정이 안 되더라도 지료 청구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어, 이건 돼요. 맞아요. 법원이 지료를 결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 일단은 한 달에 50만원, 씩만 내. 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지료 결정이 떨어졌는데 60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씩 더 추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40만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내가 10만원씩 토해내면 되는 거니까. 법원의 지료 결정이 없으면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잖아요. 법원이 만약에 지료를 결정을 해줬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법정기상권이 성립이 됐어요. 여기에 법정기상권이, 어, 법정. 이해되시죠? 근데, 애들이 지료 결정을 못하니까 법원에다 지료 결정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지료가 결정이 됐어요. 자, 여기가, 여기까지가 몇 개월이냐면 6개월 안됐습니다 지료 결정이 없었으니까. 알아듣죠? 그리고 여기서 또 결정이 됐으면 내줘야 될거 아니야. 또안 냈어요. 1년 6개월. 자, 그러면 지금 물어보는 취지가 그거예요. 치료 결정이 되기 전에 6개월 안 냈죠. 그럼 치료 결정이 1년 6개월 안 냈죠. 두개 플러스 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 그럼 2년이죠. 2년 연체가 돼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너무 자신하는데요. 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의 지료 결정은 소급이 되는 거요. 예 여기서도 썼잖아요, 지금 남의 땅을 썼으니까 당연히 계산을 해줘야지.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나오면 하나, 둘, 세 개예요. 지료 결정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어, 있다. 그럼 지료 결정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응,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이세 개인데 가장 잘 나오는 건이첫 번째 거. 가장 잘. 그래서. 요구하고저 지료 결정까지 합하면 지료에 관련된 부분은 다 들어온 거예요. 우리 그 지상권에서는 지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 거의 안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거의 안 해요. 민포스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는데 요렇게까지 알고 가면 아마 뭐 지료는 다 걸릴 것 같아요. 전체로. 자, 한번 다시 와볼까, 인자? 4번에고, 어, 기존 요 건물 보이까 기존 요 존속기가. 존속 기간 아까 최장 없어요. 그럼 연구 되죠? 연구. 최단은 있죠? 30년, 15년, 5년이에요. 그럼 이게 강행 규정이죠. 그러면 당사자가 연구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근데 여기다 하나 덧붙일까요? 만약에 당사자가 그 지상권을 설정할 때 존속 기간을 안 정한 거예요. 난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처음에. 도른 줄 아세요? 머리가 지워도 되죠. 어왜 이게 도냐면 어디서 들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을 때는 존속기간이 없는 걸로 봐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지상권에서 존속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년으로 가는 거야? 3년, 15년, 5년으로 가는 거예요 건물 구조 종류에 따라서 다만 어, 종류라든지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중간치에 15, 15년으로 가는 거고요. 2호로 가는 거니까 원칙은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건물 종류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15년. 근데 이게요, 전세권에 가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니면 임대차 임대차에 가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들은 좀더 뭐라고 그래 존속기간을 정하지 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걸로 봐요 둘다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어, 어, 소멸통고를 하면 6개월 있다가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나가주세요 6개월 임차인 나가겠어요 1개월 기간만 다를 뿐이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걸로 봐요 여기는 존속견을 정하지 않으면 30년, 15년, 5년으로 가는 거고, 섬장에 가서 지상권의 존속견을 정하지 않으면 존속견을 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이렇게 엮어버린다고, 문제를. 또우리는 공부를 얘도 했고 얘도 했으니까 헷갈려요, 정확치 않으면. 빈가빈가 한다고. 섬장에서도 알고 들어갔는데, 아이두번 읽고 세번 읽다 보면 이상게 그렇게 소화가 넘어가요. 네, 그런 게좀 있더라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라는 거. 그 다음, 여기에 5번 빨간색, 이것도요 기존 건물 보여요? 포인트가 어디요? 기존 건물이요.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어떤 거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꼭 을이 나대지예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다가 투자해서 건물을 올리죠. 투자하잖아요. 한 3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의 기간을 길게 해야지.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미 갑의 건물과, 갑의 토요, 갑의 건물이 있어요. 있다고. 근데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 이 기존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자기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럼 기존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15년만 정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강행규정 30년 15년 5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그걸 문장 중에 찾아야 되거든요. 문장 중에 찾을 때는 뭘로 찾아라? 요 기존 건물 기존 기존 요걸로 찾아야 돼요. 그럼 기존 건물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경관 건물, 기존 건물, 경관 건물이더라도 10년만으로 약속을 해도 된다는데, 어,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경관 건물은 30년 이상인데 기존 건물을 어, 사용할 목적으로 한다면 뭐 10년만 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이제 포인트 잡았으니까 자 갱신은 이제 아시겠죠 기간 연장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다가 또 이걸 써놔야 될까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일단은 뭐예요 법정 갱신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하는 거죠. 법정 갱신 없어요. 지상권이잖아요. 법정 갱신 건물 만들어야 된다니까. 자, 계약의 갱신청구. 기간이 만료됐죠? 그러면 현존하고 있죠? 그럼 갱신청구 할수 있죠? 그러면 거절 당했죠? 그럼 뭘로 가요? 지상을 매수. 근데 지상을 매수는 뭐가 있어요? 지상권자도 인정할 수 있고, 네, 설정자도 인정이 됩니다. 둘다 인정해요. 가끔 와서 물어보셔요. 아니, 지상권자만,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지. 왜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몰라요. 법이 인정해요. 법이.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어슬렁어슬렁 와, 이제 기간 끝났다고 막짐 싸고 있으니까. 그죠? 구경하고 있는데, 어 마당에 배기록이 심어져 있는 거야. 아, 이고그그 그, 그 배롱나무, 배롱나무를 백일롱이라고할 때도 있거든요. 화초가 있잖고, 아 넓적한 거. 지금 가끔 화단에 피어 있는 넓적한 건 백일홍의 화초. 빨간 거, 붉고 족족한 거, 노란 거 있는 거. 자, 자우지감.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 배롱나무, 그 나무 좋은데 내가 살게 그 나무 고 토지 소유자가. 그럼 지상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팔아야 돼요. 그게 지상물 매수청구야. 그럼 지상물 매수청구는 지상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도 있다는 거지. 근데 임대차 있죠. 우리 차가 뒤에 가면 임대차.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인정해요. 임대인에게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두 개가. 이게 왜 그래요? 궁금해 하지 마요. 그냥 그래요. 이게 뭔게 뭐 궁금해요. 그게. 그치? 내일모레 시험인데. 뭐 유람 왔어요. 이게 빨리빨리 하고 가야지. 이게 되죠. 자. 요거 기억해주세요. 이건 중요하죠. 나대지, 나대지에 뭘 잡아요? 저당 잡죠. 무슨 말이에요? 그면 러자 봐봐요. 아니 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형법을 잘하려면 교도소 한 두세 번 왔다갔다 하면 되고,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서 민법은 자기 스스로가 경험해 보면 돼요. 여러분, 내가 땅이 있다. 그럼 은행에 가서 저당을 잡아보면 그래요. 은행 직원이 나대제다 저당 잡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 그래요? 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그대로 방치해 보세요.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 A라는 사람이 지상권 설정하거나 전세권 임차권 설정해서 뭔가가 올라가. 나무가 심어지거나 막 근다고. 그럼 나중에 이게 경매가 넘어가겠죠. 그럼 이거 경매 받아요안 받아요? 안 받아. 경매 받고 들어오면 이미 그땅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내 땅을 내 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낙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럼 담보력은 계속 떨어지지. 1, 1차 유,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는 돈을 해소할 수가 없게 된다고 저당권자는. 그래서 땅에 나대지의 저당을 잡을 때이땅 위에다가 그냥 을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해버려요. 그럼 이땅 위에 지상권이 이미 설정된 거지? 그럼 이 땅에 임차권이 들어올 수 없지? 다른 지상권이 들어올 수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중으로 안 되는 거니까, 점유를 하는 것들은. 그럼 이 사람은 담보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지상권은 사용 목적이요, 담보력 확보요 담보력. 그럼 자, 그랬더니,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거야. 무단으로. 그럼, 을은 어떻게 어, 철거 청구하지, 당연히. 지상권 침해됐으니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해, 안 해? 안 해. 왜? 어, 을은 사용수익권이 아니여. 누가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면, 그대로 담보력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본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만약에 지상권, 사용수익하는 지상권이었는데,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올렸다면 그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손해 배상이 들어가야지. 아니 담보 지상권 말고 일반 지상권은 근데 이는 담보 지상권이니까 당연히 손해 배상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럼 시험에 못 내겠어. 두 개밖에 안 내. 자, 채무를 변제했지. 돈 갚았다고? 그럼 저당권 말소 되겠죠. 그럼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그거 하나. 두 번째. 제3자가 무단으로 진입했을 때, 철거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O, X, X.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 나대지의 저당을 잡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담보 지상권은 두 개가 시험이라고, 핵심이. 근데 이해를 하면, 금만 알아요, 이제. 알아듣죠? 응. 네. 음,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그러안 된다고. 이건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관법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자, 쉬었다 오세요, 이제.